안녕하세요, 용슬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벤츠 GLA 모델의 사이드 스텝을 설치하는 영상입니다. 영상 속에는 제 친구 두 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사이드 스커트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요. 앞바퀴 쪽과 뒷바퀴 쪽에 그 플라스틱 볼트 이제 꼽는 타입 있죠. 그거 두 개. 지금 요 그림 속에 화살표 돼 있는 초록색으로 화살표 돼 있는 쪽에 보시면은 앞뒤로 볼트가 있고 하부에도 이제 동전으로 살짝 비틀어 갖고 풀릴 수 있는 그런 플라스틱 볼트가 고정이 돼 있어요. 그럼 잡아당겨서. 볼트들을 다 제거를 한 다음에 이제 이 기존에 달려 있는 순정 사이드 스커트를 제거를 하는데 있는 힘껏 당겨주시면 됩니다. 뭐 부러질 것처럼 빠다닥 하면서 빠지긴 하는데 그렇게 빼셔야 돼요. 자, 지금 사이드 스커트를 빼내니까 하얀색 네모난 것들이 붙어 있죠? 그게 잡아주는 클립이었어요. 여기 하나 뭐 남아 있나 보다. 자, 하부에 고정되어 있는 볼트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빼내셔야 되고요. 자, 이제는 사이드 스텝 그 뼈대, 알루미늄으로 된그 뼈대 보강대죠? 그거를 설치를 할 거예요. 하부에, 차체 하부 쪽에 한 10mm 정도? 대략 10mm 정도 되는, 8mm에서 10mm 사이 정도 되는 조금 굵은 볼트가 있어요. T자형 볼트가 들어가요. 그 볼트를 두 군데 고정을 해줄 거예요. 리프트가 없기 때문에 바닥에 누워서 해야 됩니다. 작업 공간이 좀 좁아요. 리프트를 안 띄우면. 먼저 하부에 볼트 두 개를 살짝만 체결을 해서 이 보강대 발판 보강대를 먼저 자리만 잡아줍니다. 자, 지금 보이는 곳이 이제 보강대를 잡아주는 볼트예요. 볼트가 후크처럼 생겼어요. 이제 물음표처럼 생긴 볼트거든요. 이제 뒷바퀴 쪽 방향, 프론트 쪽 말고 리어 쪽에 저 후크 볼트를 걸어서 고정할 수 있는 홀이 있어요. 자, 지금 하부에 보시면 저렇게 두 군데 볼트가 지금 들어갔죠. 자, 지금 사진 속에 지금 표시된 쪽이에요. 저기에 T자형 볼트가 차체로 들어가서 이제 요 뼈대를 잡아주는 거예요. 자, 이제 사이드 스텝의 측면을 고정을 해야 돼요. 측면을 고정하는데 T자형 너트가 있어요. 처음이랑 너무 다르나? 같이 들어있는 제품 구성품 보면 T자형 너트에 이제 얇은 재질의 이제 그 T자형 너트를 걸어주는 클립 같은 게 있어요. 엄청 빨라. 자, 클립이 생각보다 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저홀 사이로 너트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순정 사이드 스커트를 떼냈을 때 측면에 하얀색 네모난 플라스틱이 박혀 있었죠. 그 자리거든요. 그 자리에 홀이 생각보다 조금 크기 때문에 요 사이드 스텝 고정 너트, 이 T자형 고정 너트는 굉장히 작아요. 딱 날개만 걸쳐질 수 있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홀 안으로 쏙 빠질 수가 있어요. 홀 안으로 클립이나 너트가 빠지지 않도록 테이프를 이용해서 살짝 붙여갖고 걸어주시면 돼요. 이제 요런 거는 저희도 시행착오를 거치고서 요런 방법으로 고정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카메라들이 되니까 자, 홀 속으로 쏙 빠졌죠, 너트가. 다시 빼셔야 돼요. 자, 요렇게 고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클립이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걸어주셔야 됩니다. 침착하고 섬세한 손길이 좀 필요한 부분이죠. 자, 이제 볼트로 사이드 부분을 고정을 해줍니다. 볼트 머리는 10mm짜리 육각이에요. 10mm 육각 볼트예요. 10mm짜리 스패너나 T복스 렌치를 쓰시면 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볼트가 체결이 되어 있어요. 볼트는 처음부터 꽉 조이지 마시고 자리만 잡게끔 손으로만 먼저 가조립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T자형 복스렌치를 쓰시면 너무 꽉 조이지 마. 훨씬 너무 꽉 조이면 그 너트 터져. 너트가 얇아서. 볼트를 조이실 때는 토크를 생각하고서 조이셔야 돼요. 너무 세게 조이면 볼트나 너트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강성이. 자, 섬세한 손길로 손 토크. 체결된 볼트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조여야 돼요. 한 번씩 다 조이고 나서 또 한 번 확인을 하셔야 돼요. 중간에 하나가 볼트가 조여지지 않았으면 나중에 타시다가 그게 스스로 풀려서 없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측면에 볼트를 체결하셨으면 이제 처음에 하부에 가조립했던 거 있죠? 그쪽도 이제 너트를 꽉 단단하게 조여주시고요. 이제 후크형 볼트도 단단하게 조여주시고요. 아주 바람이 많이 부는 날 작업을 했습니다. 자, 이제 사이드 스텝에 이제 커버를 장착할 거예요. 커버를 앞뒤 간격 맞추셔가지고 위쪽부터 들어가요. 지금 요거는 용쓰리가 손을 쓰느라고 카메라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됐어, 이제 꾹꾹 누르면 돼. 자, 커버를 위쪽부터 들어가서 꾹꾹 눌러주면 돼요. 밑으로 누르듯이. 아, 열어, 열어. 밑으로 내리면서 앞으로 눌러주는 거예요. 자,
사이드 쪽에 볼트가 체결된 부분에 이제 커버가 걸려 있죠. 리무버를 이용해서 상처나지 않도록 살살 커버의 자리를 잡아줍니다. 참고로 본 영상은 차주의 허락을 맡아서 영상으로 기록을 하게 되었고요. 자, 이제 마무리가 되었죠. 이제 조립은 분해의 역순이라고 하죠. 처음에 순정 사이드 스커트를 떼어낼 때 하부 쪽 그리고 앞쪽과 뒤쪽 풀러냈던 볼트들을 다시 이제 요 튜닝품 사이드 스텝 요거를 달아도 똑같은 자리에 원래대로 하나씩 다시 고정을 해줍니다. 플라스틱 볼트들도 고정을 해주시고요. 안 맞아? 아구가 안 맞아 이것도? 자, 아구가 잘 안 맞을 때는 살짝 가공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자, 요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처음 하는 작업이라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는데요. 그래도 세 명이서 머리를 쓰다 보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작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생각보다는 퀄리티가 괜찮아요. 아구도 그래도 잘 맞는 편이고요.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